안녕하세요. IT 늦공 김부장입니다. 4월에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오픈을 했는데, 이 시스템이 이제 오픈하면 안정화 단계를 갖게 되잖아요. 안정화 단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능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계속해서 성능을 체크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능 이슈가 발생한다면 일반 기업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대부분 잘못된 데이터베이스의 쿼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 뭐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우리가 성능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류가 발생해서 뭐 오류가 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능, 거의 조회 속도죠. 사실 성능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조회 속도입니다. 아니면은 처리 속도 업데이트라든지 뭐 수정 조회했을 때 수정 뭐 삭제했을 때 속도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큰 부분은 조회 속도입니다. 예전보다 뭐 느려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 조회 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2주 정도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쿼리를 확인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20% 정도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많은 부분, 쿼리도 길고 또 쿼리가 굉장히 복잡해서 크게 손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한 60%, 50% 정도 이상은 대부분 초보 개발자들이 실수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기본적인 부분을 놓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테이블 컬럼 변경입니다. 테이블의 컬럼을 변경하는데 이 컬럼이 인덱스를 사용해야 되는 컬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누구나 안할수 있는데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 초보 개발자분들은 이거를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서브 쿼리, 즉 셀렉트 문과 프롬 절 사이에 넣는 서브 쿼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스칼라 서브 쿼리의 어떤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세 가지만 유의해서 사용해도 제가 지금까지 안정화 단계에서 했던 거의 한 50%는 이 작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작업입니다. 단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애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있는데 라이브러리라는 테이블입니다. 라이브러리 테이블에 인덱스가 있는데요. 인덱스를 보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그다음에 RGDay, 라이터, 또 도메스틱 카인드 라이터가 있는데요. 이 라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쿼리를 몇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쿼리를 다 가져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라이터가 있는데요. 글쓴이가 있는데 작가 이름이 이 영문으로 된 작가를 가져와라 해서 10개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10개의 값을 가져오고 이 쿼리는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덱스가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03이라는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어떤 이유인지 트림을 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트림. 널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발하신 분들 중에는. 물론 이게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트림이라든지 또 뒤에도 넣었지만은 어퍼 또 대문자 이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어퍼를 넣어서 물론 여기도 당연히 어퍼를 넣었겠죠. 이렇게 어퍼를 넣어서 둘다 대소문자 구분 없이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인덱스를 풀로 타게 됩니다.
이 트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풀이 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빈번했던 게 서브 스트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쿼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가 아주 단적인 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지만은 이건 단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히 있습니다. 예, 서브 스트링으로 잘라서 쿼리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예,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트림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트림을 여기에 사용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이 라이브러리에 라이터에 트림을 넣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한 후에 시스템을 돌리는 게 낫습니다. 네, 이렇게 트림을 다 주어가지고 이 테이블의 값은 정확하게 좌우에 널이 없다. 빈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가 들어가는 키값에 뭐 이렇게 공백이 있다든지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심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할건 없고요. 이 좌측에 오는 필드 값은 인덱스가 아니더라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형을 변경한다는 건 그만큼의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인덱스 값을 다 만든 후에 다음 컬럼에 넣어서 인덱스를 충분히 타고 여기에 형 변형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은요. 아무튼 이렇게 형 변형을 시키는 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림, 또 어퍼를 만든다든지, 또 서브 스트링으로 자른다든지. 서브 스트링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라이크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라이크로 바꿔서 앞에 글자가 10개를 가져오도록 하고 뒤에를 나머지도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죠. 라이크의 첫 번째 값에 이렇게 퍼센트 문자가 없으면 앞에 값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좀 실수가 많았던 게, 날짜 타입에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더라고요. 2000년대를 가져와라. 아니면 2022년에 01월 거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도 인덱스가 본래 있는데, 인덱스를 못 하죠. 왜냐면 형 변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RGDay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도 형 변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 투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펑셔널 인덱스, 이거를 인덱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크리에이트 인덱스 하고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은, 펑션 인덱스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펑션 인덱스를 굉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회사에서도 자주 사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다 빼고 있고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펑션 인덱스를 쓸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빼고 써야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만약 2022년을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비트윈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2022년도 01, 01,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왜 여기가 2023년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월 1일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 2023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1월 1일이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과연 이 날짜가 시간이 어떻게 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23년이니까 23년을 넣어볼게요.
예, 23년을 넣어보고, 그러면 12월에,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을 가져와 볼게요. 12월 31일. 자, 이두 개를 한번 볼게요. 아유, 잘못 넣었네요. 이렇게 가져와 보면은 이 뒤에 시간을 보시면은요, 예, 12월 31일의 시간이 00시입니다. 즉 자정입니다. 시작되는 12월 31일이 시작되는 날짜죠. 그럼 시작되는 날짜면 12월 31일을 여기에 넣게 되면은 12월 31일 1시, 2시 아니면 아침 7시, 뭐 11시, 오후 이런 시간들, 여기 12시, 13시, 14시 되는 시간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들어가지 않아요. 12월 31일이 날아가 버립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 아닌 23년 0101, 1월 1일로 한 후에 이 날짜가 들어가면 이 날짜 이전까지의 값이 들어옵니다. 물론 00000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줘서 하는 게더 나은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더 옳은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넣을 때도 비트윈이라든지 뭐 부호를 넣어서, 이런 부호를 넣어서 만들더라도 이 날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중급자들도 가끔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걸 실수해가지고 하루가 안 들어가는 걸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애먹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도. 사 날짜 타입에 MMDD까지 하면은 이 뒤에 날짜가 0000 자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날짜 타입도 이렇게 22년, 아주 보기에는 심플하고 좋죠. 하지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비트윈을 사용한다든지 크거나 같다 이런 등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았네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뭐 빠르게 가져와서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데이터가 풀일 겁니다. 예, 100만 개, 10, 100, 100만 개죠. 이 라이브러리가 100만 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덱스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걸 가져오는데 인덱스를 타냐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인덱스가 있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더 빠른 부분을 취하게 되죠. 네, 한번 인덱스를 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22년 1월, 1월 30일까지, 20일까지 한번 주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값이 없네요. 22년 30일. 3월? 아이고, 3월도 풀 스캔이 더 빠른가 보네요. 네, 이 정도 돼야 레인지 스캔을 가져오네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워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을 건데요. 인덱스를 좀 깊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시점까지가 인덱스가 좋은가, 그러니까 좋은 인덱스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100만 개짜리인데요. 100만 개에서 50만 개를 가져온다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 효율이 있는 건가, 아닌 건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50만 개면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보통 20%, 뭐 10% 이렇게 책이나 이런 데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야, 20%가 맞니? 10%가 맞니? 논쟁을 벌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몇 건이냐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1000건짜리에서 20%냐, 10%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00건이면 인덱스를 안 타도 될것 같아요. 근데 10000건이면 20%냐, 10%냐가 의미가 있겠죠. 10000건이니까. 근데 100만 건이면 20%와 10%의 차이는 굉장히 커집니다. 거의 10만 건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몇 프로의 차이가 맞냐의 문제는 사실 논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몇 건이 화면에 뿌려지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또 분포도가 달라집니다. 10%, 20%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인덱스의 어떤 값이 전체 값의 50%를 차지하는 분포도를 가진다면 이 또한 20%냐 10%냐의 문제가 다른 영역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정말 딱 잘라서 명쾌하게 대답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명쾌하게 대답하는 게 맞지가 않죠. 그 부분은 좀이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REGDAY를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REGDAY도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넘버형을 또뭐 캐릭터형으로 바꾼다든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지금 이 테이블에는 넘버형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보통 이렇게 값이 넘어올 때 캐릭터로 넘어오는, 스트링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건절에서. 그럼 스트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넘버 타입인데 투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겠네요. 뭐 70. 예, 만들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뭐70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 70이 넘어올 때 개발자들이 초보 개발자겠죠. 하다 보니까 이 70이 스트링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to underbar number로 바꿔야 되죠. 이걸 number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아주 제대로 된 인덱스를 타게 되겠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조금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 할수 있겠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풀스캔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개발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운영 테스트까지 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몰리고 특히 많이 사용하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쿼리들이 몰리게 되면 성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SQL 쿼리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쿼리에 변형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은요. 이것 때문에 거의 50%의 제가 2, 3주 동안 했던 일의 50%가 다이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인덱스가 있냐 없냐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을 거예요. 개발 초보,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인덱스였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쿼리를 만들지를 못했던 거죠. 아, 이게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구나. 또 어떤 컬럼이 있는데, 아, 이게 서브스트링으로 잘랐는데 인덱스구나.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이게 인덱스에 있는지, 이 쿼리가 인덱스를 타야 되는지 플랜을 떠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원래는 인덱스를 탔는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인덱스가 안 타지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처음 개발하는 개발자한테 기대하는 건 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SQL 쪽 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한 한 필드의 값, 왼쪽에 있는 필드의 값을 절대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형을 해야 된다면 이 값이 인덱스에 있는지, 인덱스에 있는 값인지를 확인하시고 인덱스에 있는 중요한 키다. 그러면 변형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인덱스의 키라면은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아니다. 그래도 무조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인덱스가 아니더라도요. 이 필드 값은 원본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인덱스가 아니라고 날짜가 인덱스 아니라고 투 언더바 차를 만드는 거 이런 거 정말 정말 많이 봅니다. 지금도 이렇게 쿼리를 만든 쿼리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유념해서 만드시기 바라고요. 제가 스칼라 쿼리 영상을 서브 쿼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만들려고 그랬는데 좀 영상이 길어지니까 끊었다가 두 번째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